옛날에 있어왔던 낡은 유달 경기장을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얼마에 파셨어요? 936억 원. 미래 가치를 기업인들이 현재적으로 평가해 준 금액이 네, 3배죠. 333%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QR코드 전문 매거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좀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시죠. 그럴까요? 네. 0.8%가 방역이 증가하는 그런 그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새롭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목포 브랜딩 마케팅을 진짜 경쟁력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성과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브랜딩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뭐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우리 맛의 도시 선포를 해서 맛을 선점하면서 브랜딩화했고 또 우리 100년 전에 지붕 없는 박물관 근대 역사문화 자산 뭐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 도시다 뭐 이런 또 브랜딩을 했고 우리 목포는 옛날에 3대왕 6대 도시답게 문화예술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떻게 본거지입니다. 그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많이 저희들이 마케팅을 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는 또 우리나라 정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돼서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너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시장이 능력이신가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다 보니까 네네. 작년에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 대상을 주죠. 거기서 50만 미만 도시에 전국 1위를 하는 도시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대한상의에서 선정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에서 1위를 하는 등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포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좀 시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목포가 3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네, 수산식품 산업, 관광 산업 이 3대 전략산업에다 플러스 1 해서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3 플러스 1 전략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전부 다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가 예산까지 전부 다 확보해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라 그러셨죠? 관광 거점도 7,000억, 수산식품 산업이 이제 수출단지가 1,089억,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가 약 1,200억, 대형 정부 사업들을 많이 지금 유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 목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네. 그런 활기찬 네. 도시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어쨌든 그 관광 거점 도시, 예비 문화 도시 선정한 것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관광을 좀 활성화시킬 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도시들을 국제 글로벌 도시 관광 도시로 만들 건가? 뭐 이런 그 야심찬 계획 하에서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인 우리나라 4대 관광 거점 도시를 선정을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포가 이제 참 당당하게 거점 도시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직접 유튜브를 3편을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제1편 같은 경우는 Feel the Rhythm of Korea 목포편 이날치 밴드의 곰 내려온다. 그래 전 세계 인구의 3억만 명이 봤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보고 있죠. 도시 브랜드가 높아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네.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금년에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목포는 이제 두 개 타이틀을 얻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도시가 된다. 네. 엄청난 도시 브랜드죠. 네. 뭘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 관광 정보 시스템, 통합 정보 관광 시스템인데 이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목포 들어오면은 목포의 숙박, 음식, 교통, 관광지 이 모든 것을 안내하고 또 다국어로 해설까지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오늘에서 처음 갖추게 됩니다. 정말로 목포 여행하기가 네. 간편해진 거죠. 네. 스마트 관광 시대로 가는 거죠.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뭐 목포를 뽑아야 되는 뭐 그런 네. 시점이 왔네요. 이제 문화도시 쪽에는 우리 정말로 목포가 우리나라의 근대 우리 문화에 어떻게 보면
산실이라고 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 역사 문화 자산이 남아있고 근대 문학의 선구자들이 목포에서 많이 나왔죠. 이분들을 인적자원을 해서 10월 7일부터 4일간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 박람회를 목포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인가? 우선 집 면목을 문학 박람회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보여주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우리 목포에 유달경기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내후년에 전국체제를 목포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옛날에 있어왔던 낡은 유달경기장을 매각을 했는데 280억의 잠정 가격을 예전 가격을 이렇게 매각하려 했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얼마에 파셨어요? 936억에 팔렸습니다. 목포의 미래 가치를 기업인들이 현재으로 평가해준 금액이 3배죠. 333%를. 아무튼 목포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간 거죠. 소위 말해 목포의 미래 가치를 우리 기업인들이 현재으로 평가해준 금액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목포에 지금 문을 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섬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목포가 참 막 대단한 것 같아요, 섬 이야기.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정책 컨트롤 타워인 네. 국립섬진흥원을 설립을 했거든요. 네, 네. 목포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포가 대한민국의 섬의 도시다, 섬의 수도다, 또 섬의 관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섬 정책을 여기서 이제 펼쳐 나가겠다 하는 의미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목포가 섬이 한 100개, 5개 정도 되는데 이 섬 하나하나가 이제 전부 다 정부가 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 사업, 여기에 다 선정이 됐거든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최초로 또 미디어 마케팅 팀이 신설됐다고 하더라고요. 목포를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 좋은 상품들을 관광이 됐든 뭐 음식이 됐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자원들을 이제 브랜딩해서 마케팅하는 전담팀입니다. 각종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 목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전담팀들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목포의 가치가, 브랜드 가치가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시장님 어려움도 좀 있으시죠? 지방자치를 도입해서 이제 20년 좀 넘어가는 성년이 이제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속상한 이야기도 좀 하시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자치가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항상 생각을 달리한 사람들이 또 있고 집단 이기주의 또는 지역 이기주의 이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만의 목소리 또 반대하는 목소리. 뭐 제안이나 건의가 있습니까? 중앙이나 뭐 청와대나 국회나 뭐 정부나 있으십니까?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좀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재정 측면에서 대단히 불균형하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네, 시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협력 없이는 지역이 이제 발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이제는 성년이 되는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는 지방을 신뢰를 하고 믿어라. 예, 지방정부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념을 생각을 가지시고 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산다. 예, 특히 재정부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균형 있게 발전해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배려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함께 잘하자고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전제가 되고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협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전국에 우리 목포가 비교적 대한민국의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잘 관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방역과 우리 백신 접종 잘해서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모든 것들이 사회활동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선함도 좋겠지만 과감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절대 시민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목포는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